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가드라이브 미니에 수록된 4가지 액션 게임의 DD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 DD는 메가드라이브를 가진 유저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명작 액션 게임 건스타 히어로즈입니다. 해당 게임의 6페이지에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이스터에그가 존재하는데요. 스테이지 진행 중에 시간이 되면서 수많은 총알을 발사하는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이 우주선은 몇 번만 공격하면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적을 빨리 물리치는 게 목적이 아닌 반대로 총알을 피해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총 100분 동안 사망하지 않고 총알을 피하게 되면 우주선이 항공 메시지와 함께 작곡하게 되고 숨겨진 메시지와 93만 410점의 소울 보너스를 얻습니다. 와우. 두 번째 소개할 게임 DD는 세가에서 제작한 슈퍼 시노비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DD인데요. 옵션 화면에서 슈리킨스를 영영에 맞추고 10초 정도 그대로 두면 영영 표시가 무한으로 변경되며 게임 중에 수리검을 무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게임 DD는 만화책 속 세상을 모험하는 독특한 설정의 액션 게임 코믹스 존입니다. 코믹스 존은 어려운 게임 난이도로 유명한데요. 옵션의 주크박스로 이동해서 해당 번호를 순서대로 선택하면 캐릭터가 무적이 되며 해당 번호를 순서대로 선택 후 1번부터 6번까지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선택한 스테이지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코믹스 존에는 숨겨진 필살기가 존재하는데요. 게임 중에 펀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의 체력이 소모된 후 주인공이 배경에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적을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 DD는 원더보이 시리즈 최초로 여성이 주인공인 몬스터 월드 4입니다. 해당 게임에는 게임의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디버그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게임 중에 EP 컨트롤러의 AC 스타트 버튼과 1P 컨트롤러의 B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디버그 메뉴가 뜹니다. 디버그 메뉴에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1P 컨트롤러의 B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게임에는 전설의 무기를 얻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게임 중에 세이브와 하트 판매기를 사용하지 않고 라파다나의 거리까지 이동합니다. 섬에 도착하면 오른쪽 통로로 이동 후 해당 위치에서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 빙의 상인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상인에게 대화할 때마다 9999 골드를 얻을 수 있고 상인의 상점에서 전설 의검, 전설의 망패 디버그의 갑옷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버그의 갑옷은 주인공의 레벨을 1부터 3까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